혹시 나우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뉴 올드 워먼의 줄임말로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40, 50대 여성을 가리키는 뜻인데요. 네, 그 말 중에 올드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. 요즘 주부지만 미혼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 뭐 김희애, 김남주 씨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나우족 스타들이라고 하는데요.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이 된 나우족을 만나봤습니다. 탄력 있는 몸매와 잔주름 하나 없는 피부. 여성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녀들. 이른바 나우족의 대표주자입니다. 나우족은 뉴 올드 우먼의 줄임말로 젊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40, 50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, 50대 여성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외모. 젊어지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들의 본능이 예뻐질 수 있고 하면 내가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. 서울의 한 재즈 댄스 연습실, 20대를 연상시키는 S라인의 몸매, 팽팽한 피부까지. 20대 여성들 사이로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이진아 씨.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? 40살이요. 그녀는 바로 뉴 올드 우먼 나우족입니다. 재즈 댄스는 자세 교정, 유연성, 다이어트에 도움을 줘 하루 한 시간 이상 운동 중인데요. 땀 흘리며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입니다.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땀 흘리고 나니까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개운해요. 보통 성인 여성의 경우 15에서 20분 이상 재즈 댄스를 췄을 때 100kcal 소모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집에서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. 운동 후 친구들을 만나러 온 이진아 씨. 이들 역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나우족인데요. 그녀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성형. 예뻐진다고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. 안 그러면은 남들한테 또 뒤처진다는 생각도 들고. 자기 관리죠, 자기만의. 너무 많이 예뻐지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녀들도 성형 부작용에서 오는 불안감은 피할 수 없는데요. 그래서 그녀들이 선택한 이곳은 숙이 성형 전문샵.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요 주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이런 처진 살들하고. 그래서 손으로만 관리하는 마사지나 경락을 통해 주름이나 얼굴 윤곽 개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관리 후 변화된 모습에 자신감을 찾은 이진아 씨.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관리받으면서 건강도 해지고 살도 빠지고 하니까요. 삶에 자신감도 생기고 참 즐겁습니다.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오른쪽 손을 왼쪽 팔을 팔 겨드랑이를 잡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듯이 반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손가락 세 개로 눈썹 위에서 이마 쪽으로 당기듯 올리고 눈 앞쪽부터 눈꼬리까지 쓸어올리듯 밀어줍니다.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약간의 힘을 주어 마사지하고 깍지를 낀 손은 앞뒤로 돌리듯이 움직입니다. 전문 지식 없이 밴이나 그릇 등으로 무리하게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은 피부와 혈관에 무리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혈액순환을 위해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지그시 눌려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게 혈액순환을 도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즐기는 대한민국 나우족을 응원합니다.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여성